네, 우리 김준혁 교수님과 우리 한국사의 친일파 문제 알아보고 그 다음 순서에 우리 김태영 심리학자와 함께 그 무슨 말입니까? 아유, 난 말도 참 뭐 갈아버려, 접수, 개판, 뽀개버려 이런 말 우리 평소에 씁니까? 잘 안 쓰는 말이죠. 예, 잘 안 쓰는 말인데 사람이 참 그 격하게 되면. 정말 그 타인들이 혹은 뭐 권력이라든가 이런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아 자기들 생각만 하고 민생 외면하고 백성들 고통 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격한 언어가 나오죠. 갈아엎자. 이승만 당시 독재 정권 갈아엎자라고 당시 학생들이 그랬었죠. 아 그거 예. 독재자들도 이런 말을 박정희도 모르겠어 사석에서 썼는지 궁정전에서 쓰다가 암살당했는지 하여튼 야 이거 어떻게 갈아버려. 접수. 나는 독재자야. 이거 아니야, 결국은? 글쎄요, 뭐 하여튼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교양이 없는 사람인지. 인격장애 아니야, 이거?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뭐 또 술을 과도하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코올성으로 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전 있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의학적으로. 예. 아, 그 의사분 한번 모셔도 제가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술을 좀 많이 먹게 되면 예.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일단 기억력 감퇴가 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앞뒤를 잘 모르죠. 물론 이제 김태용 수장님이 하실 이야기지만 아, 그래요? 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우리도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김준혁 교수님 이게 지금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데 한국 친일파 역사부터 알아? 백선엽부터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친일파부터 뭐 이야기하죠. 예, 뭐. 한국의 친일파, 이 뿌리부터 좀 건드려보죠. 이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네, 한국의 친일파는 네. 좀 뭐 임진왜란 때부터 볼 수도 있죠. 그 굳이 치자면은 네. 임진왜란 때 조선 왕족들도 일본군하고 내통해가지고 그랬나요? 예, 그 이렇게 뭐 일본군 도와준 사례들도 많이 있고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손주 아들들 뭐 잡아다가 막 갖다 바쳐준 임해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아, 그 임해군이 예. 그때 외군하고 아 그럼요 내통하고 그랬죠 손주 큰아들인데 외군하고 내통하고 이게 개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아버지하고 저 동생은 저 외놈들하고 싸우는데 큰아들이란 놈이 저 조선인들 팔아서 외군들한테 팔아먹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일의 뿌리라는 게 지금 그렇고 실제로 친일파 이전에 우리가 썼던 말들 중에 토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토해. 예, 토착외국. 토착외국. 그 우리 저 한말에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토착외국이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외놈들처럼 행동한다는 그렇지. 거죠. 그게 토해죠, 토해. 그렇지. 실제로 토해라는 말이 존재하는 말입니다. 문헌에 아니 그럼요. 대한매일신보에 나왔죠. 예, 1905년부터 대한매일신보에 네. 보면 토해들의 극성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구한말부터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네, 그런데 토해들이 있었다는 실제로 거죠. 우리가 친일파하면 크게 이제 두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나라를 팔아먹을 때 협력했던 사람들 이게 이제 첫 번째 네. 그 친일파들이고 그 뒤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 부역. 예, 부역했던 사람들인데. 네. 처음에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을사오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완용, 박재순, 뭐 이지용, 이근택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술국치 네.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이제 빼앗길게 만들었던 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여기에 이제 고종의 친형 이재면 아주 그냥 그 나라 일본에 팔아넘기는데 역할을 크게 했고 또 철종의 부마였던 뭐 박영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 그래서 일본의 무슨 귀족 자격 귀족 자격 받았죠. 그리고 순종 황제의 황후였던 윤비의 큰아버지 윤덕영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팔아먹는데 역할했으니 나라가 안 뺏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이제 초기의 사람들이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예. 사실을 말씀하시네요. 나라를 당시 최고 권력층들이 결국은 자기의 일신상에 출세와 명예와 안위와 이해를 위해서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는데 그렇죠. 앞잡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라는 중요하지 않아, 백성은 중요하지 않아, 네.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데 역할을 크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서 비극이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야, 저 왕의 친형도 나라를 팔아먹는데 우리는 뭐 좀 해도 상관없어. 이랬던 사람들이 그 뒤에 윤치호 같은 윤치호, 사람이. 아. 네, 좌옥 윤치호 아주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치, 미국 영어 잘한다고. 뭐. 영어 잘하죠. 15살 때 고종 영어 통역관 했거든요. 일본 가서 영어 배워갖고 와가지고. 이따 뭐 백선엽 이야기도 하겠지만 네. 백선엽이 뜬 이유가 네. 영어 잘해서 뜬 겁니다. 아, 그래요? 백선엽이가? 영어, 일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언론계 보면 뭐 김성수 또 조선일보 방 예,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예, 방응모 예, 방응모, 예 방응모다. 이렇게 있고 학계 최남선 대표적인 사람 아니까 이남 저기 누구야? 이광수. 이광수 나중에 그냥 전쟁 하자고 젊은이들한테. 네. 야, 그러고. 처음에 좀 독립운동했지. 제가 졸업한 모교 중앙대. 지금이야 의열의 중앙이지만 예전에 초기 처음 만들어질 때는 친일파 출신이었던 뭐 이명신 여성 또 뭐 이런 사람들 군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일권도 맞다. 아, 정일권 만주 육사 출신 아닙니까? 아. 정일권. 거기다가 박정희. 예. 만주육사 출신들 드글드글하죠. 백선엽, 뭐 해병대 처음 만들었던 신현준. 뭐 예. 다 뭐 그렇고 환료 최규하. 예. 최규하도 친일파였네. 아이, 그럼요. 만주의 대동학원 출신인데 만주는 건국대학교라는 게 있고 또 법학대학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대학원 과정 같은 게 대동학원이에요. 대동학원은 만주국의 관료를 양성하는 최고 엘리트 기관이고 만주 괴뢰국이었잖아요. 예, 그죠? 그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규하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최규하가 그렇게 한 몸으로 만주 출신들이니까 예, 그 우리 5.16 이후의 역사는 만주 친일파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친일파들이긴 하지만은 특히나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만주군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만주에서 활동했던 일본 관동군 출신이라든가 만주국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파죠. 교수님, 당시에 만주국이라는 걸 일본이 왜 세웠죠? 그러니까. 아니 뭐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인데 그다음에 그 만주국을 간단한 겁니다. 일본이 전 세계 가장 큰 국가가 되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원이 만주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철광, 석유, 또 탄광, 금광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만주를 갖다 점령해야 된다. 그런데 만주가 독자적 국가 운영이 되고 네. 그 속에서 만주 안에서 모든 물자를 생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무기도 만주에서 만들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만주에서 이제 만주국이라는 걸 만들고 만주국을 만들면서 일본이 네 가지의 그 협약을 체결한 조약을 체결해 놓습니다. 만주국의 모든 관료들은 일본이 임명한다. 관동군 사령관 임명한다. 만주에 있는 모든 자원은 일본이 다 한다. 또 만주에 있는 그 교통 이런 부분들은 다 일본이 다 한다. 만주에 있는 치안 법령 뭐 이런 것들 재판 이런 건 다 일본이 한다. 그러니까 괴뢰국이라고 하는 말이 왜 괴뢰국이냐? 나라는 실제로 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처음엔 집정이었다 황제가 됐지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일본이 지배하기 때문에 괴뢰국인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만주 군관학교. 나중에 처음에는 이름이 이제 봉천 군관학교였다가 박정희가 나중에 이제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신경 군관학교로 이름 만주 군관학교에서 박정희가 1등했다라든가 뭐 1등했죠. 1등해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일본 육사로 유학하고 일본 육사 3등으로 졸업을 했죠. 예. 어쨌든 당시에 친일파라고 하는 게 문학 쪽에서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서정주 시인. 예. 아주 유명하죠. 김동인. 예, 우리 뭐 지금 김동인 문학상 하고 있는데 김동인 대표적인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협력하고 부역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 종교인들 최린. 예. 아니 뭐 이야기하자면은 끝이 없어. 너무나 많죠. 아. 이렇게 많은 친일파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존재했고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괴롭히고 백성들을 이제 전쟁터에 내몰죠. 임전보국단이라는 게 전쟁에 임해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 그러니 젊은이들 니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 이강수라든가 예. 뭐 소리 높여 외치고 아유 뭐 야. 말도 자, 근데 교수님 말이야. 좋다 이거야. 예. 그래. 니네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 권력이 있을 때 뭐 친일하고 부역한 거 좋다 이거야.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는 이들을 제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요즘 윤석열 정부 때문에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맞아요. 덕분에 많이 시켜져. 많이 하게 돼가지고. 고등학생 이건 누가 썼더라고. 예, 아, 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역사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요즘 역사 공부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잘했구나.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하늘이 져서 쓰임이 있을 때가 있구나. 요즘 제가 쓰임이 있을 때, 저 예전에 이제 정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요즘 제가 예전에 이제 원래 처음에 대학원 들어갈 때, 독립운동사 전공하러 대학원 들어가서 초기에는 계속 독립운동사를 연구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정조한테 꽂히는 바람에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정조로 쓰게 됐는데, 그때 독립운동사 공부했던 부분들을 지금 많이 써먹고 많이 있어요. 많이 써먹고 있어. 많이 써먹고 있는데, 지금 그 해방 이후에 뭐 잘 아시겠지만 반민족 행위자 반민특위 특별법을 만들었죠. 그로 인해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많은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반민특위를 누가 해산시켰습니까? 이승만이. 이승만이 해산시켰죠. 이승만과 그 똘마니 경찰들. 그렇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세력들. 그러니까 뭐 미군정이 당시 다 이 친일파들 다 대거 불러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거 불러들이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관료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뭐 등장한 사람들이 최규환이 대한적십사사 총재했던 뭐 강영훈 같은 사람들도 만주 육사 출신들이에요. 아니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를 고문했던 자기를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놈들이 고위직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갖고 분투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막 암살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 대한광복군 사령관이 지청천 장군이고 예. 그리고 그 부사령관 형식이 약상 김원봉이었거든요. 아, 김원봉 선생이죠. 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입시정부 좌우합작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좌우합작 운동을 백범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네, 좌우합작 운동을 하고 약상 김원봉을 끌어들여서 약상 김원봉이 재혼할 때 주례를 백범이 서줘요. 이렇게 통이 큰 사람입니다. 아. 지금처럼 이런 쪼조난 정치 안 해요. 좌우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 높이 현양해야 되는 거죠. 왜? 백범이 좌우합작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반공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그런 당시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럼요. 해방을 그 위해서 한 거지. 김원봉이 돌아와서 정말 그 밀양에서 고향이 밀양이었는데 엄청난 예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큰일을 할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빨갱이 뭐 죄 이런 걸로 끌려가고 친일 악질 경찰 노덕술한테 끌려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래서 노덕술한테 따귀를 맞았잖아요. 따귀를. 맞아요. 그래서 약산 김원봉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주일을 펑펑 울은 거죠. 내가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일본 경찰들한테 잡혔었는데 따귀를 맞은 적은 없다. 고문을 당한 적은 있지만 따귀를 맞은 적은 없다. 그런데 어찌 친일 경찰 노덕수한테 따귀를 맞을 수 있겠냐. 그래서 열받아서 월북한 겁니다. 우리가 월북을 시킨 거예요. 어찌 보면은. 당시 그 나중에 육군에 장군까지 올라간 김창룡 같은 사람들 또 만주 육사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군에서 방첩대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노덕술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민특위를 와해시켜 나가면서 친일관료 출신들을 이제 이 국가 운영에 장악을 하게 하는 것이고 특히나 군대 같은 경우도 독립군 출신들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조선 이제 그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군사용어학교 만들어지고 또 경비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육사로 나가고 군으로 나가게 되는데 독립군 출신들이 이제 그 안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다 좌익으로 몰아가지고 나중에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기간까지는 독립군들이 일부 있었는데 초기에는 있었어요. 이제 그 군대가 만들어질 때 조선 경비대 만들어지고 할 때 그때도 독립군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친일파 새끼들이 저거 하니까 들어와서 안 가! 이랬는데 이 독립군들의 순수성이 어찌 보면은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어쨌든 많이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우리 독립군 출신들을 갖다 다 좌익으로 몰아서 거의 대부분 감옥에 보내거나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친일파 출신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거고 거기, 오늘날 이 꼴이 난 거예요. 거기 핵심 인물이 백선엽입니까? 백선엽이죠. 예. 백선엽. 그 앞에 정일권. 정일권. 예. 정일권, 백선엽이 다 만주군관학교 동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경육군, 신경 육군사관학교 5기.
그런데 그 앞에 봉천까지 치면 봉천이 1기부터 4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 육군사관학교로 치면 9기가 되는 거죠, 백선엽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군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 5.16 군사 쿠데타의 다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를 중심으로 했던 신경 육사 출신들이 거의 다 5.16 군사 쿠데타로 나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지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신경 육사 시즌 2 거의 이 수준이고. 그래서 2018년대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독립운동가들을 정말 그분들이 흉상을 다섯 개를 설치했는데 충무관 앞에다가 이제 그것도 철거하겠다는 못 보는구나. 이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육사 교장이면은 육사와 관련해서는 신흥 무관학교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육군 사관학교하고 해군 사관학교하고 저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대결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육군과 해군의 대결이 심각할 거다. 왜 해군 창시자가 손원일이라는 분이거든요. 이 손원일 이분의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예. 그 손원일 아버님이 손정도 목사라고 손정도 목사를 잘 모르는데 손정도 목사가 어린 김일성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예전에 어렸을 때 공산주의 운동, 뭐 타도 제국주의 동맹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이제 TV 동맹 이런 거 하면서 당시 경찰에 잡혔을 때 나머지 애들이 다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때 이 손정도 목사가 당시 이제 그 일본군들한테 이야기해갖고 나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줬죠. 아버지하고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고 해군이라 그러면은 지금 홍범도함 지금 변경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해군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부에서는 더 윤석열을 바꾸라 그러는데 그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해군은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아. 해군 전통이 어떤 거냐? 잠수함이 우리가 2006년가 그때부터 아마 잠수함을 만들었을 겁니다. 네. 잠수함은 장보고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것이 역대 위인들. 아. 예.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독립운동가들. 그래서 뭐 안중근함도 있고 안중근함 있어요, 있고. 맞아. 하다못해 신돌석함도 있어요. 의병장. 홍범도. 예. 그러니까 당시 다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바다에서 독립운동한 분들이 없잖아요. 다 육지에서 독립운동한 분들인데. 이순신함은 잠수함은 아니라? 이순신함은 성웅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은 구축함이고 구축함이지. 그리고 무의공 이순신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의 이 부관이었던 이순신 한자가 달라요. 그분은 잠수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순신. 그러니까 역대 독립운동가들을 잠수함 이름으로 내세우는 것이 해군의 전통인데 아 이 육군들 맨날 이 친일파의 후예처럼 구는 이 사람들이 해군을 갖다 개무시하려고 하니까 지금 해군 제독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역대 제독들이 해병대에서도 말이야. 예, 9일날 역대 해군 제독들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우와, 그래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난리 났네, 쟤네들. 예, 그럼요. 그래서 해군이 그러잖아요. 국방부라고 안 하고 육방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방부. 예. 하여튼 뭐 얘기가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다는 아닙니다. 거죠.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해군 그 병사들이 그 잠수함에 탔을 때, 홍범도함 탔을 때, 안중근함 탔을 때, 충무 이순신 그 구축함 탔을 때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아, 당연한 거죠. 야, 내가 말이지. 나라 지키는 사람들하니까 특히나 외적들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선 후기에 군사들이 훈련을 할 때 말입니다. 특히 정조 때 훈련할 때 이 공격과 방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방어 훈련할 때 가외, 가짜 외군 해서 외군 복식까지 입혀갖고 공격을 시켜요. 그럼 그걸 막는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철저하게 일본과 싸우는 나라. 주적이 일본이었거든요. 끊임없이 왜구들이 침탈했으니까. 우리가 처녀의 외침 중에 900여 회가 일본의 침입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군은 지금 계승하려고 하는데 육군은 계속해서 친일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육군 장성들이 들으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십시오. 육군 참모총장들이 역대 다 대부분이 친일 군인 출신들이고 그 이후의 행적도 지금 육사에서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게 아 일본 육사에서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 뜻을 반하게 되면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당연한 말씀인 거죠. 네. 그
혁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혁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조선시대 말했던 반정이죠. 올바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올바름으로 돌아가는 것들. 결국은 위정자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백성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가는 거죠. 18세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탕론. 예. 핏줄이 안 되면, 핏줄로 내려오는데 똑똑하지 않으면 똑똑한 백성들 사이에서 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8세기, 19세기에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입니까? 역성혁명, 예. 정열임 뭐. 예. 대동세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더 강한 대정부 투쟁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꾹 참아왔는데 더 이상 잘못하게 되면 우린 참지 않고 이제 탄핵 국면으로 나가겠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민생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민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과 함께 이제 나서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민주당이 말만 앞세웠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할까요? 저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할 것 같습니다. 왜 할 것 같으냐?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또 정부 여당 예, 균열이 생겼습니다.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뚝이 예, 저는 그게 결국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이죠. 박정훈 대령 사건 또 어제 공수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 압수수색 들어갔죠. 공수처가 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잘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균열이 가고 있다. 공직자들이 이제는 그 말 듣지 않... 저는 어제 김만배 그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다 그 필요 없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 독립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관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 부처에서 반란이 계속 시작되고 네. 뭐 저는 뭐 오르기어를 갈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총선 때 우리를 뽑아주세요. 탄핵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죠? 총선 전에 탄핵을 해서 그 탄핵 심판 선거가 총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예, 떠날 것 같아요. 하여튼 말에 알겠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아, 예. 아 본론이 뭐였죠? 아까 예 백선엽 이야기도 하고 뭐 그 박민식 장관 이야기도 했어야 되는데. 예. 이건 뭐 예. 백선엽은 뭐 간도 토벌 때려갖고. 예. 몇 명이나 우리 그 독립군들을 이 사람 저거 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했어요? 글쎄 뭐 숫자는 정확히 안 나오죠. 근데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이 실제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근무했던 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 네. 마지막 45년 해방됐을 때 그때도 간도 특설대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숨겼어요? 아니 숨긴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저 뭐야 이렇게 그들 말에 의하면 비적이고 항일 그 무장 세력들 네. 이제 이렇게 잡으러 다니다가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수독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간도 특설대는 그런 거고 어쨌든 그 백선엽은 뭐 명확하게 간도 특설대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친일을 갖다 부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6.25 전쟁 때 함께 참여했던 그 예비역들이 최근에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백선엽이가 6.25 항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농부 옷을 갈아입고. 3일 네. 동안 튀었다가 예. 다시 나타났다. 최근에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못 참겠다고 예.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만간에 진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요? 예. 뭐 이 사람이 저는... 지금 그럼 뭐 아니 뭐 돌아가셨지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결국은. 아 그럼요. 나중에 뭐 학원도 있고 막 그랬다던데. 아니 선인학원. 선인학원 예. 맞아. 예. 그 동생이 아주 악질입니다. 백인영. 예. 그래요? 예. 거기도 육군 이제 장교 출그 장군 출신인데. 그때 당시부터 그냥 얼마나 그 저기 군인들 부식을 횡령을 했는지 동생이? 동생이 부식을 횡령을 해가지고 박정희가 참을 수 없어서 해임시켰습니다. 원래 무기징역 때렸다가 그 형인 백선엽이 찾아가서 제발 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옷 벗는 걸로 해서 나갔는데 나가서도 그냥 선인학원 만들어가지고 인천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인천에 한 수많은 학교가 다 그 학교 출신인데 얼마나 등록금 떼먹고 교수 채용하는데 돈 받고 이래서 결국은 그 학교도 정부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다가 이 사람들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오성장군이 되고 어떻게 뭐 육사교정에 풍상이 설립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을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다 보면은 절대 이 나라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김준혁 교수님이 역사를 바로 잡으세요. 예? 제 뭐 능력이 없어서. 아야 참. 자. 네. 또 뭐 다음 주에 이탈하죠. 뭐. 아 예, 그렇죠. 할 거 없습니다. 예, 지금 백선엽 2. 예, 김태훈 선수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 시간 이제 예. 주무셨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